긴장 많이 했어요? 긴장 많이 했죠. 걱정도 되고 설렘 반 걱정 반인데 이번에 태안 처음 가는데 기분이 묘하네요. 뭐가 그렇게 걱정되세요? 일단은 풋살 정식 경기가 처음이고 그 피치에서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래서 뭐 적응한다고 지하 주차장에서도 운동하고 그랬는데 정말 일단 그라운드 적응하는 게 가장 걱정이 크죠. 이런 생제품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겸손해야 돼. 그렇지. 그리고 여지를 주면 분위기를 살려주고 기세를 뺏기면 얘네들이 얘네들 즐기는 풋살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즐기는 거에 장사 진짜 없어. 진짜.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리딩하느냐에 따라 여유지 여유. 또 어느 순간부터는 또 내일 경기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감지하면서 네. 상대를 존중하고 절대 약하지 말고 우리 거 하고 그 다음에 절대 모든 스포츠는 기술사 기술사 그렇게 하고 안에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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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orite secrets he likes to keep close. And if you don't, then you don't. You seem well or you won't. If you know, then you know. And if you don't, then you don't. You seem well or you won't. Listen up, cuz I'm on the sound. Hoodie season back around. No more summer bounce. Little squeeze out. Squeeze. See the indoors when we're falling down. Oversized jumper with our underwear out. I'm on the sound. Hoodie season back around. No more summer bounce. Little squeeze.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실 첫 경기여가지고 이제 첫 번째 목표는 피치 적응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하는 거 근데 두 가지는 다 했는데 오늘 18골이 나는데 한 골도 못 났다는 게 좀 많이 좀 당황스럽고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죠?
일단 다음 경기 같은 경우는 1부 리그랑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오늘보다 더 이제 수비적인 걸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기회가 된다면 득점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호 선수, 아까 보니까 발목 좀 아프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아까 그 공이 한번 씹혀가지고. 와, 그때 발목이 좀 왼쪽 발목이 한번 돌아가고요. 그 오른쪽 발목은, 오른쪽 발등은 아까 경합상 때, 아, 그때 좀 제가 너무 격하게 하는 바람에 상대방도 좀 다치시고, 그래서 너무 아직까지도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 뭐 끝까지 사과는 드렸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하여튼 좀 부상이 얼른 완쾌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지금 양쪽 발목이 좀 아픈 상황이에요. 지금 내일 또 중요한 경기니까 잘 준비해서 경기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상대는 고양불수로 알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하실 생각이죠? 아무래도 같은 1부 리그다 보니까 압박도 강할 거고, 또 위험한 찬스도 많이 줄 거고, 공격적인 찬스가 오늘보다 좀 덜할 것 같은데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리는 팀이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